자, 이렇게 멋진 곳에서 오늘 문법 연습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152쪽입니다. 자, 문법 연습할 시간인데요. 자, 먼저 A번은 도치된 문장을 정상 어순으로 되돌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A A bargain it was at that price. 자, 1번입니다. 자 우선 이 문장을 보면 불완전 자동사 was 다음에 보어가 보이지 않죠. 자 따라서 a bargain이 was 주격 보인데 강조를 위해서 앞으로 도치된 것입니다. 자 보어가 문장 앞으로 도치되는 경우 주어가 대명사일 때는 보어 주어 동사 이런 어순이 된다 그랬죠. 자 보통 어순으로 바꿔보겠습니다. It was a bargain at that pric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bargain은 싸게 산것 혹은 싸게 산 물건 이런 뜻이니까. 그 정도 가격이면 그것은 싸게 산 것이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고 2번으로 가죠. It was a bargain at that price. Two, Whether I will win or not, I do not know. 자, 2번입니다. Whether I will win or not. 내가 이길 것인지 못 이길 것인지는 I do not know. 나는 모른다. 이런 얘기죠? whether I will win or not은 타동사 no의 목적어가 되는데 문장 앞으로 도치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목적어가 앞으로 도치될 때는 목적어 주어동사 이런 어순이 되죠. 자, 그래서 보통 어순은 I do not know whether I will win or no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I do not know whether I will win or not. 3. Little did he dream that he would win the prize. 자, 3번입니다. Little did he dream. 그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That he would win the prize. 자기가 그 상을 탈이라는 것을. 다시 말해, 그는 자기가 그 상을 탈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부정어 l i t t 이 문장 맨 앞으로 도치되면서 부정어 l i t 플러스 조동사 did, 그 다음에 주어 he, 그 다음에 원형 형태의 본동사 dream, 이런 어순이 된 것이죠. 자, 보통의 어순대로 바꿔보죠. He little dreamed that he would win the prize.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정어구가 문장 앞으로 도치된 경우는 부정어구, 그다음에 조동사, 그다음에 주어, 그리고 원형 형태의 본동사. 이런 어순으로 도치된다는 거 다시 한번 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고 4번으로 가죠. He little dreamed that he would win the prize. For from Egypt came most knowledge of the world. from Egypt. 자, 이집트로부터 came most the knowledge of the world. 세계의 대부분의 지식이 나왔다. 다시 말해 세계의 대부분의 지식은 이집트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죠. 자, 부사구인 from Egypt가 앞으로 도치된 문장이죠. 부사나 부사구가 앞으로 도치될 때는 동사가 자동사이고 주어가 명사일 경우에는 부사구은 부사구 그다음에 동사 주어 이런 어순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도 부사구인 from Egypt. 그 다음에 동사 came. 그 다음에 주어인 most knowledge of the world. 이런 어순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통의 어순으로 바꿔보죠. most knowledge of the world came from Egyp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most knowledge of the world came from Egypt. five. never again will I visit the country. 자, 벌써 5번이네요. never again. 결코 다시는 will I visit the country. 나는 그 나라를 방문하지 않겠다. 자, 이런 얘기죠. 자, 부사 again이 부정어 never와 함께 문장 앞으로 도치된 문장이 되겠습니다. 부정어구가 앞으로 도치된 문장은 부정어구, 그 다음에 조동사, 그리고 주어, 원형 형태의 본동사, 이런 옷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부정어구인 never again, 그 다음에 조동사 will, 그 다음에 주어 I, 그리고 원형 형태의 본동사, visit. 이런 어순이 된 것입니다. 자, 보통의 어순대로 바꿔보겠습니다. I will never again visit the country.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보죠. I will never again visit the country. 6. Not until the next day was I told the fact. 자, 6번을 보니까 not until 구문이 나왔네요. Not until the next day. 다음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Was I told the fact? 나는 그 사실을 들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타동사 t e l 은 말하다 이런 뜻이니까 수동형으로 be told가 되면 반대로 듣다 이런 뜻이 되겠죠? Until, 이 a 가 부정어 n 과 함께 문장 앞으로 도치된 문장이 되겠습니다. 부정어구가 앞으로 도치될 때 비동사가 있을 때는 부정어구, 그 다음에 비동사, 그리고 주어 이런 어순이 된다 그랬죠? 자, 보통의 어순대로 바꿔보겠습니다. I was not told the fact until the next day.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죠. I was not told the fact until the next day. 7. In no other way can the matter be explained. 자, 7번이죠. In no other way.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can the matter be explained. 그 문제는 설명될 수 없다. 자, 이런 말입니다. 부정의 부사구인 In no other way가 문장 제일 앞으로 도치된 경우죠. 부정의 부사구가 앞으로 도치될 때는 부정의 부사구, 플러스 조동사, 그 다음에 주어, 그리고 원형 형태의 본동사, 이런 어순이 되니까, 자, 여기서도 부정의 부사구인 In no other way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동사 can이 나왔죠. 그리고 주어 the metal, 그 다음에 동사 원형 형태의 본동사 be, 이런 어순이 된 것입니다. 자, 보통의 어순으로 바꿔보겠습니다. The metal can be explained. In no other way.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죠. The matter can be explained in no other way. 8. No sooner had we sat down than Jane burst into tears. 자, 8번입니다. 앞에서 여러분 나왔던 no sooner 된 구문이 나왔어요. 자, 이 문장은 no sooner가 문장 제일 앞으로 도치된 구문이죠. no sooner a than b 하면 a 하자마자 b 했다 이런 뜻이고, burst into tears 하면 울음을 터트리다 이런 말이니까. No sooner had we sat down. 우리가 앉자마자. Then Jane burst into tears. 자, Jane은 울음을 터뜨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의 어순대로 바꿔보죠. We had no sooner sat down than Jane burst into tears.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죠. We had no sooner sat down than Jane burst into tears. 9. He will not go. Neither will I. 자, 9번입니다. He will not go. 그는 가지 않을 것이다. Neither will I. 나도 역시 가지 않을 것이다. 자, 이런 말인데요. Neither 플러스 조동사 혹은 비동사, 그다음에 주어. 자, 이런 형식으로 뭐 뭐도 역시 아니다. 자, 이런 뜻으로 사용되죠. 자, 보통의 어순대로 바꿔 보겠습니다. He will not go. I will not go either. 이렇게 되죠? 자, 부정문에서는 또한 역시 자 이런 의미로 to 대신에 either를 쓰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고 자, 마지막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먼저 어구를 살펴보면 자, 여기 high는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죠. 높이, 높게, 이런 뜻입니다. column은 기둥이란 뜻이죠. statue는 동상, 조상, 이런 뜻이니까, high above the city, 그 도시 높이, on a tall column, 높은 기둥 위에, stood the statue of the happy prince,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서 있었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부사구인 high above the city와 on a tall column이 문장 앞으로 도치되면서, 자동사 stood와 명사 주어인 The statue of the happy prince가 서로 도치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정상적인 어순으로 바꿔보죠. The statue of the happy prince stood high above the city on a tall column. 이렇게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statue of the happy prince stood high above the city on a tall column. 자, A번 문제는 문제와 정답을 번갈아 보면서 복습을 해보면 완전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이제 비번할 차례죠? 비번은 주어진 각 문장에서 강조된 부분 또는 강조어구를 찾아서 그 밑에 밑줄을 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보시죠. B1 Such was his astonishment that he could hardly speak. 자, 1번입니다. 자, 원래 문장은 His astonishment was such that he could hardly speak. 자, 이런 문장인데, such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제일 앞으로 도치 시킨 것이죠. 자 따라서 우선 정답은 search에다가 밑줄을 치면 되겠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search 대구문에서 search와 대시 붙어 있으면 그때 search는 so great의 의미라고 그랬죠. 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Search was his astonishment. 그의 놀라움은 너무나 커서, 즉 그는 너무 놀라서 that 그 결과 he could hardly speak. 그는 거의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으로 갑니다. 2. What I am today, I owe to my uncle. 자, 2번입니다. What A is는 현재의 A, 이런 말이고, OA to B는 A는 B의 덕택이다. B에게 A를 빚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What I am today, 오늘날의 나는, 즉, 오늘날의 내가 된 것은, I owe to my uncle, 내 아저씨 덕분이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이 문장의 정상적인 어수는, I o w e what i am today to my uncle. 자, 요렇게 되죠? 자, 따라서 what i am today가 강조를 위해서 앞으로 도치된 거니까 정답은 what i am today에다가 밑줄을 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다음 3번을 보겠습니다. 3. what i did i did in honor. 이 honor는 전치사 플러스 추상 명사가 부사가 되는 용법으로 명예를 걸고 혹은 명예롭게 자 이런 뜻이니까 what i did 내가 한 것은 I did in honor. 나는 명의를 걸고 했다. 다시 말해 나는 내가 한 것을 명의를 걸고 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타동사 did의 목적어인 명사절 What I did가 강조를 위해서 앞으로 도치된 것이죠. 자 정답은 What I did에 밑줄을 치면 되겠습니다. 자 정상적인 어순으로 바꿔보겠습니다. I did What I did in honor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죠. 4. d e s p a i r of her life. 자, d e s p 오브는 머뭐를 포기하다, 단념하다 이런 뜻이니까 the doctor himself. 그 의사 자신도 despaired of her life. 그녀의 생명을 포기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재기대명사 himself는 주어인 the doctor를 강조해 주는 강조어구니까 himself 밑에다가 밑줄을 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너무 쉽죠?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5. We did have a good time. We did have a good time. 우리는 정말 재미있게 놀았다. 자 이런 말인데요. 여기 did는 본동사 have의 뜻을 강조해주는 조동사죠. 자 동사를 강조할 때는 조동사 too do, 혹은 does 혹은 did를 쓰고 그 다음에 원형 형태의 본동사를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did가 강조어구니까 did에다가 밑줄을 치면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가죠. Six. What on earth are you going to do with her? What on earth? 도대체 무엇을 are you going to do with her? 너는 그녀와 하려고 하니 이런 얘기죠. 자, on earth는 음운사 바로 뒤에 사용돼서 음운사의 뜻을 강조하죠. 도대체 이런 뜻입니다. 자, 음운사 plus on earth 혹은 음운사 plus in the world. 자, 이런 형식으로 음모문을 강조하는 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강조 어구인 on earth 밑에다가 밑줄을 치면 되겠어요. 자, 다음 7번으로 가겠습니다. 7. I know nothing whatever about it. I know nothing whatever about it. 나는 그것에 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죠. whatever는 에러의 의미로 부정문에 쓰여서 부정의 뜻을 강조해 주는 부사니까 whatever에 밑줄을 치면 되겠습니다. 정말 쉽죠? 자, 다음 8번으로 갑니다. 8. This is the very book I want to read. The very가 바로 그 이런 뜻이니까 이것이 내가 읽고 싶은 바로 그 책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very는 때때로 형용사로 쓰여서 the very 이런 형태로 명사 바로 앞에 쓰여 명사의 의미를 강조해 주죠. 자, 따라서 very에 밑줄을 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입니다. Nine. It was America that Columbus discovered in 1492. 자, 일단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콜럼버스가 1492년에 발견한 것은 바로 아메리카였다. 자, 이런 뜻인데요. It was what that을 없애고 America를 discovered 뒤로 가져가면 Columbus discovered America in 1492. 자, 이런 식으로 완전한 문장이 되죠. 자, 그래서 It is that 강조 구분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America가 강조된 부분이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America에 밑줄을 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10번입니다. 10. It was not until evening that we got the news. 자, 1 0번은척 보니까, It is not until A that B. 이런 형식으로 A하고 나서야 비로소 B하다. 이런 하나의 구문으로 안개하라고 했던 것이 나오죠. 자, 해석해 보면, 저녁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 소식을 받았다.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거 It is that 강조 구문이죠. It was와 That 사이에 강조된 부분이 들어가니까, Not until evening에 밑줄을 치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이 문장은 we did not get the news until evening. 자, 이런 문장에서 until evening을 it is that 강조 구문으로 강조하면서 부정한 not이 함께 앞으로 나간 경우죠. 자, 이제 C번 할 차례입니다. 자, C번은 주어진 각 문장에서 생략된 부분을 찾아내서 그 부분을 보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풀어보죠. C, o I prefer white wine to red. I prefer A to B 하면 B보다 A를 더 좋아하다 이런 뜻이니까 나는 적 포도주보다 백포도주를 더 좋아한다 자, 이런 말이죠. 레드 다음에 와인이 생략되어 있죠. 동일어고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레드 다음에 와인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와인을 보충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I prefer white wine to red wine. 2. Mental labor is certainly more exhausting than physical. 자, 2번입니다. exhausting은 형용사로 지치게 하는, 피로하게 하는 이런 뜻이니까 mental labor, 정신노동은 than physical 자, physical 다음에 labor가 중복을 피해 생략된 거니까 than physical, 육체 노동보다 certainly more exhausting, 확실히 더 지치게 한다. 자, 이런 말인데요. physical 다음에 앞에 나온 명사 labor가 반복되니까 생략된 경우죠. 자, physical 다음에 labor를 보충해서 들어보겠습니다. mental labor is certainly more exhausting than physical labor. 3. Mary wore a red dress and Helen a blue one. 자, 3번입니다. Mary wore a red dress. 메리는 붉은색 옷을 입었고 and 자, 그리고 Helen a blue one. 자, Helen 다음에 동사 wore가 반복을 피해서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Helen은 푸른색 옷을 입었다. 자,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 동사가 반복될 때 반복되는 동사를 생략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동사 w r e 가 반복되니까 뒤에 Helen 다음에 나오는 동사 w o r 은 생략해버린 것입니다. 자 Helen 다음에 w r e 를 보충해보겠습니다. Mary wore a red dress and Helen wore a blue one. f o r Nobody here. 자4 번입니다. Nobody here. 여기 에 아무도 없습니까 이런 얘기죠. 자 nobody 앞에 is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is nobody here 보다는 is를 관용적으로 생략하고 nobody here. 자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사용되죠. 자, 이지를 보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Is nobody here? 5. When young, he spent most of his time traveling in the east. 자, 5번입니다. spend 시간 ing는 뭐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이런 뜻이니까. When young, 젊었을 때, he spent most of his time. 그는 자기 시간의 대부분을 보냈다 이런 얘기죠. 자, 뭐 하는데? traveling in the east. 동양에서 여행을 하며 이런 얘기죠. 자, 정리하면 젊었을 때 그는 동양에서 여행을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when이나 if, as, while, d 같은 종속 접사가 이끄는 때, 조건, 양보를 나타내는 부사절에서 주어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따라서 when과 영 사이에 he was가 생략된 것입니다. 자, when과 영 사이에 he was를 보충해 보겠습니다. when he was young he spent most of his time traveling in the east 6 if only i could see him 자 6번입니다. could see.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정법 과거 문장이죠?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볼 수만 있다면 이런 얘기죠. 자, 이 문장은 조건절만 있고 주절이 생략된 문장입니다. 자, 따라서 내가 그를 볼 수만 있다면 나는 얼마나 좋을까? 자, 이런 식으로 나는 얼마나 좋을까? 혹은 나는 얼마나 기쁘겠는가? 이런 의미를 가지는 주절을 보충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How glad I would be? 혹은 How happy I would be? 이렇게 보충하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If only I could see him, how glad I would be. If only I could see him, how happy I would be. 7. Will he succeed? I am afraid not. 자, 7번입니다. Will he succeed? 그가 성공할까? I am afraid not. 유감이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 이런 얘기죠. I am afraid not은 유감스럽지만 성공할 것 같지 않다. 이런 의미로 not이 들어갔으니까 부정으로 써서 I am afraid he will not succeed. 이런 문장에서 he will과 succeed가 생략된 일태죠. 자, 생략된 부분을 보충해 보겠습니다. Will he succeed? I am afraid he will not succeed. 8. I will go if necessary. 해석은 정말 간단하죠? I will go. 나는 가겠다. If necessary. 필요하다면. 이런 얘기죠. 자,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 주어보다 동사가 생략될 수 있으니까, if necessary는 if it is necessary에서 it is가 생략된 것입니다. 자, 주어가 I라고 해서 if I am necessary. 자, 여기에서 I am이 생각된 것으로 보면 틀립니다. 주의하세요. necessary는 사람이 주어가 될수 없는 특수한 형용사입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I will go if it is necessary. 9. What if I should fail? 자, 벌써 9번이죠? What if는 뭐뭐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말이니까. What if I should fail? 그럴리 없겠지만, 만일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자, 이런 뜻입니다. 조건절이 if i should fail. 자, 이런 식으로 should plus 동사 원형이니까 가정법 미래죠. 따라서 왔 다음에 would happen 혹은 will happen이 생략된 것입니다. 자, 가정법 미래에서 조건절에 should가 쓰일 때는 주절에 would 혹은 will 둘다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 앞에서 7장 법에서 다 공부했었죠. 자, 그럼 생략된 부분을 보충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What would happen if i should fail? what will happen if i should fail 10 why not protest against it 자 10번입니다. protest against 하면 뭐뭐에 항의하다 이런 뜻이니까 why not protest against it. 왜 그것에 항의하지 않느냐? 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why 다음에 do you가 생략된 구문이죠. 그래서 why do you not protest against it. 이런 형태에서 do you가 생략된 것입니다. 자, 원래 원칙대로 하면 Why don't you protest against it. 자 이런 문장에서 don't you에서 남만 남은 단축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생략된 부분을 보충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Why do you not protest against it. 11. He sat reading a paper, pipe in mouth. 자, 11번입니다. He sat reading a paper. 자, 여기 페이퍼는 신문이라 뜻이에요 그는 신문을 읽으며 앉아 있었다. pipe in mouth. 입에 파이프를 문채 다시 말해, 그는 입에 파이프를 문채 신문을 읽으며 앉아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with 목적어 부사고 이런 구문에서 전치사 with 뿐만 아니라 관사와 소유격까지 생략되는 경우가 있죠. 자, 따라서 여기 pipe in mouth는 with a pipe in his mouth 이런 형태에서 전치사 with와 부정관사 어, 그리고 소유격 his가 생략된 것입니다. 자, 생략된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He sat reading a paper with a pipe in his mouth. 12. out of sight, out of mind. 12번입니다. out of sight 안 보면 out of mind 마음도 멀어진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흔히 쓰는 속담이죠. 자, 원래 형태는 일반적인 사람을 나타내는 one을 이용해서 when one is out of sight, one is out of mind. 자, 이런 형태에서 out of sight와 out of mind만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일종의 관용적인 생략이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벌써 13번이네요. 이제 딱두 문제 나왔습니다. She is better today than yesterday. 그녀는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졌다. 이런 얘기죠. 비교 구문에서는 접사 된 다음에 비교하는 대상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보통 다 생략하는 경향이 있죠. 자, 따라서 여기도 된 다음에 원래 she was가 있었는데 she was를 생략한 것입니다. 그래서 she is better today than she was yesterday 이런 문장에서 today와 비교되는 대상인 yesterday만 남기고 she was는 생략된 것이죠. 자, 생략된 부분을 보충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She is better today than she was yesterday. 14. I could have gone abroad. 자, 드디어 C번의 마지막 14번입니다. I could have gone abroad. 나는 외국에 갈 수도 있었다. 자, 이런 얘기인데요. could have gone, 즉 could have pp가 나왔으니까 가정법 각오 완료죠. 자, 그런데 조건절이 보이지 않죠? 자, 따라서 내가 원했다면, 혹은 내가 그럴 마음만 있었다면 이런 의미를 가지는 조건절이 생략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내가 원했다면 나는 외국에 갈 수도 있었다. 혹은 내가 그럴 마음만 있었다면 나는 외국에 갈 수도 있었다. 자, 이런 의미의 문장에서 조건절이 생략된 것이죠. 자, 그럼 내가 원했다면, 자, 이것을 먼저 해보면 가져법가구 완료니까 헤드피피를 써서 if I had wanted to. 자, 또는 내가 그럴 마음만 있었더라면, 자, 이것을 해보면 if I had been so minded. 혹은 If I had been so inclined. 자, 혹은 if I had had a mind to.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거 분사 minded와 inclined는, 자, 둘다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뭐, 뭐할 마음이 있는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생략된 부분을 보충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I could have gone abroad if I had wanted to. I could have gone abroad if I had been so minded. I could have gone abroad if I had been so inclined. I could have gone abroad if I had had a mind to. 자, 지금까지 우리는 ABC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153쪽부터 다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매번 무엇을 강조합니까? 복습을 항상 강조하죠. 예습보다는 복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쉽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터득하기 위해서는 복습이 필수적이라는 거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